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또 오늘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한 5, 6분 정도 남았고요. 네. 요즘 너무 초치기로 들어가서 좀 죄송스러웠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효진 위원이 배려를 해주시네. 차트가 남아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센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부터 좀 보면 될까요? 네, 오늘 그 보고서 중에서 삼성증권의 이제 한영수 애널리스트가 이제 조선업종이 요새 좀 이제 최근에 약간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 써줬는데 LNG선 이제 공급 능력 점검이라고요. 선주들이 좀 서두르고 있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최근 이번 달에만 이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한 3척, 2척의 LNG선을 수주를 했는데 현재까지 60척 정도가 발주가 됐대요. 대형 LNG선이. 그래서 지난해 연간 발주량이 50척인데 그거를 이제 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0척을 넘었던 시기가 기존에 한 세 번 있었대요. 2004년, 2014년, 2018년 이제 세 차례밖에 안 될 정도로 60척 넘었다는 거 이제 굉장히 호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근데 더 이게 놀라운 거는 보통 이렇게 60척 이상 발주됐을 때는 네? 그 전에 선박 발주량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근데 2018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55척이 발주가 됐는데도 네네. 또 60척이 넘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많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지금 선주들이 좀 급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공급 능력에도 좀 한계가 있대요. 이거 뭐 발주를 한다고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도크가 거의 다 차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무조건 뭐 다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대기하는 물량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이제 먼저 발주하려는 그런 쪽 움직임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예정대로 진행되면은 2024년, 25년에 최대 96척하고 170척 정도의 선박이 좀 필요한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선 발주 사이클은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한국의 네그옷하고 중국의 후동중화 그룹 정도가 지금 LNG선을 만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LNG선 뭐 발주 호황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내년에 좀 조선업종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올해 너무 좋아서 내년에 좀 꺾인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이게 LNG선만큼은 계속 좀 호황이 좀 지속될 가능성 있으니까요. 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일정은 이제 오늘 뭐 미중 정상회담 열리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좀 발표되고요. 오늘 뭐 이프 카카오라고 이제 카카오 이제 계열사들하고 같이 뭐 컨퍼런스를 하나 봐요. 이렇게. 이프 카카오요? 네, 온라인 상에서 이제 다양한 뭐 이렇게 세션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뭐 기술도 뭐 공개를 하고. 네. 이게 대중 상대 아니면? 뭐 대중 상대로도 다 볼 수 있는. 이프라는 게 우리가 가정법 할 때 IF. 네, IF. 아, EFI. 이프 카카오? 네, 이프 카카오 뜻인가 네. 보구나. 거기 이제 3일 동안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네. 네. 그래서 한번 카카오 상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아, 근데 보니까 각 회사별로 이제 데이를 많이 하는 게 유행이더만.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뭐 또 배터리 데이인가 뭐 하고 네. 뭐 어? 또 폭스바겐도 무슨 데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유행인가봐. 네. 국내 기업들도 이제 그런 형태의 또 큰 의미에서 IR이면서 맞아요. 그죠? 그거 뭐 저기 그 컨벤션 홀 빌려 가지고 하는 거 다 옛날 식이에요. 3%로 오십시오. 저희가 잘 해드릴 테니까. 네? 아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아, 아침에 7만 분 가까이 보시고 네. 여기 와서 하시면 되죠. 저희가 훨씬 더 효과 네? 있죠, 사실. 아, 네. 지금 쭉 제가 뭐 살짝 미리 보니까 아, 이제 하나 한 시간 뒤에 시작은 하는데 뭐 여러 주제로 진짜. 뭐 카카오뱅크 엔터 뭐 그라운드엑스 등등에서 여러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네. 얘기 뭐 대중에게 다 공개되는 아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유 IR을 해달라는 데들이 많았는데 주가 움직일 것 같아서 아, 사실은 네? 아주 뭐 큰 대형 사업에는 사실 할 수가 없었는데 네. 또 그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어?
그 일방적으로 홍보가 그죠? 아니라 네. 막 그렇게 하면은 네.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네. 줄 수 아, 맞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네. IR 보통 이제 하면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네. 그냥 얘기만 듣는 거잖아요. 그럼 밥 주고 네. 그 뭐 기념품 주고 밥 끝나고 아, 밥 줘요? 그런 경우. 아이 그 어떤 경우는 밥을 주는데 많이 줄수록 좀 저는 네거티브하게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일단 좀 먹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먹고 생각. 어, 밥도 주는구나. 네. 네. 뭐 스테이크 같은 거 주더라고요. 스테이크 줘요? 네. 아, 그럼요. 호텔에서 있어요. 하는 경우가 많아. 네. 그래서. 왜 근데 나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지? 아니, 거기는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 매일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 자주 오시는 분들 계세요, 네. 진짜. 식사하시러 오시는 네. 분도 많고. 아. 아 그런 정보는 왜 우리 공유를 안 해줍니까 나한테는? 또 말 없어지시. 아, 내가 뭐 요즘 뭐 얘기만 하면 두 분 말이 없어지시네. 아니 누가 정 프로를 IR에 부르고 싶겠어? 사무 빠지는 걸. 아, 자, 아 그런 이유예요? 석딱석딱 정 프로만 아, 모르게 그래서 하겠지. 비밀리에 그렇게 아, 뭔 놈의 IR을 비밀리에. 장시혁이 장. 네, 장시혁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약보합 정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오늘 이제 미국장이 약간 영향 받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0.32포인트라서 보합에 시작을 했고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 71,600원 한 0.2% 정도 반등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4% 정도 이제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 좀 상승하고 오전장에는 조금 혼조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한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어제 그 NC소프트가 주가 급락을 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 3,500억 갖고 있는 그 개인 투자자가 팔았어요? 다 손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손절? 그니까 어제 개인 투자자 물량이 엄청 나왔어요. 아니 또 뭐 조사한다는 얘기 나왔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다 정리된 걸로 확인이 됐나 보더라고요. 물량을 다 대거 처분을 아니, 한 그런 거죠. 그런 단타를 쳐. 그럼 진짜 그 선물 그거 한 게 맞나? 그건 모르죠. 그건 뭐 알 수는 없고요. 네. 어쨌든 이제 어제 대거 처분한 걸로 이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어제 엔소프트가 한 8% 급락해 버렸어요, 주가가. 예. 아마 물량 때문에 네, 어제 같은데. 뭐 많이 떨어졌죠. 예.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오늘은 NC소프트가 한 2% 정도 주가가 다시 좀 되돌리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나 크래프톤이 좀 올라가고 있고 오전장은 뭐 거의 큰 특징은 아직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SKI테크놀로지가 빠지는데 한 5% 빠지는 이유는 2대 주주가 이제 블록딜러 지분 매각 간다고 하더라고요. SKI테크놀로지의 2대 주주 네, 사모펀드인데 여기서 지금 사모펀드 프리미어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지분 4.4%를 한 280만 주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우리나라 그 VC 업계에 굉장히 그 명성이 있는데 네. 예. 거기 산대요? 아니요. 파는 거죠. 아, 거기가 판다고요? 네, 대박 났지, 대박. 대박 났어요. 아, 대박 났죠. 그 상장 IT로? 전에 갖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아마 16만 4천 원 정도의 블록딜을 한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이제 물량 부담 때문에 좀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셀트리온이 다시 오늘 한 1.5% 빠졌고요. 대우조선해양이 한 2%, 한미사이언스가 마이너스 2% 정도, 기아가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좀 빠지면서 대체적으로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지금 코스피는 좀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3.6% 올랐고 펄어비스가 한 3% 올랐고요. 그다음 파마 리서치가 3%, 헬스케어 쪽이 좀 강세 괜찮아요.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 쪽은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데브시스터즈가 한 3% 빠졌고 웹젠이 마이너스 2% 정도 일부 하락하고 있고 또 네페스가 마이너스 1%. 어제 이제 많이 올랐던 반도체도 오전에 조금 이제 종목별로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이렇게 뭐 급락이다, 뭐 급등이다보다도. 어제 이제 급등한 데 따른 약간의 그렇죠. 연이틀 올랐죠. 네. 금요일부터. 그래서 약간의 오전장 조정이 일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숨고르기 양상 정도 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 수급은 오늘 183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하고 서비스 업종 두 개는 좀 사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좀 매도인데 의약품, 뭐 자동차, 조선 철강 업종 위주로 일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473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연기금 매도고요. 한 252억 정도 네. 연기금 매도 나오고 거의 뭐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 그 기관들은
일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어제 하이닉스 기관 외국인이 꽤 많이 샀군요. 네, 어제 정말 외국인이 150만 주, 기관이 60만 주. 네. 네.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많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수급도 좀 좋아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기관들이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어가지고 하나 어제 기관이 230만 네. 주, 그저께 아저 금요일도 200만 네, 주. 네, 230만 주네요. 그리고 오늘 섹터는 일단 그 리비안 관련 주가 오늘 가장 좀 좋은 모습이고 리비안 주가가 지금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관련 이제 부품 회사들이 많이 올랐고.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이 오늘 한 1%. 또 우주항공 관련주도 그러니까. 오늘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카메라의 중요성이 네.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네. 훨씬 더 많이 쓰이고 네. 많이 쓰이고. 특히 메타버스 환경에 뭐 카메라가 압도적으로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LG 이노텍. 이노텍이 사상 최고 가라며. 네, 맞아요. 애플이 이제 AR 헤드셋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카메라 들어간다. 네. 이노텍이 납품할 가능성이 좀 있죠. 아하.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뭐 물론 자율주행도 있는데 굉장히 좀 수요처 확장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 DBI텍이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2.4% 오르면서 반도체 대표주들이 하이닉스는 좀 빠지지만 삼성전자 DBI텍이 좀 상승세를 그러네요.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재료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어제 좀 생산하는 업체들이 조금 부진했는데 오늘은 다시 LG화학이 한 1% 오르면서 다시 반등해주고 있고 임플란트 회사들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동반해서 반등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아주 강한 탄력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제 오전에는 좀 상당히 셌었는데 오늘은 이제 탄력적인 상승은 아직은 안 보이고요. 이게 이제 탄력적으로 안 나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신중해져서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또 쫙 사들어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최근 들어서 순매도 기조잖아요. 예, 계속 많이 팔고 있어요. 예, 11월 들어서. 예. 이달 들어서만 개인 투자자들이 2조 7천억을 예, 팔았거든요. 그건 이제 뭐 연말 과세 이슈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아 안 되겠다 포기하고 뭐 이런 분들도 예. 덜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섹터에서는 철강주가 좀 가장 많이 좀 하락하는데 뭐 급락이라기보다는 일단 좀 일부 좀 밀리고 있고요. 타이어, 그다음에 건설 대표주, 자동차 대표주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가 조금은 좀 소외받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주가 좀 부진한 편인데 오늘도 좀 빠지고 있고 조선주도 일부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 민감형 기업들이 조금 부진하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반도체 IT 하드웨어, 카메라 이쪽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시장은 이제 오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뭐 네. 리포트들 한번 살펴보면서 장은 계속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 하나금융 투자의 그 이재선 애널리스트가 이제 글로벌 이슈 전략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많은 MZ 세대들은 다 어디로 갈까 그런 좀 이제 자료를 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요약만 해드리면 국내 소비 시장이 이제 MZ 세대 중심으로 점차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2035년은 이제 MZ세대가 X세대 뭐 저도 X세대인데 네. 그 정프로님도 X세대 아니세요? 저요? 네. X세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70년대 저는 중후반 MZ. 네? 저는 MZ죠. 70년대 후반? 중반에서 아마 후반 정도 될 거예요. 아, 저 연미사님이 정프로 나이를 모르는구나. 7초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7초 아니야? 아, 저는 MZ세대예요. MZ세대 MZ세대면 80년 아유 예 87년 쿠폰 말고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35년부터는 아마 MZ세대가 X세대 구매력을 뛰어넘는 가능성이 아~ 높아졌다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자료 캡처해봤는데 MZ세대를 압축하는 키워드를 파이어로 이렇게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위에부터 이제 파이어라고 돼 있는데 파이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 그 삶을 위한 자유, 그다음 플랫폼 안에서의 이제 서로 상호 연결, 에?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그다음에 쉬운 거 사기 굉장히 좀 쉬운 거 이 네 가지로 이제 잡았는데. Freedom for life. 예. 말만 들었는데 고생했다 진짜. 아이고. 아니 저 금융 투자 업계 김남두 교수님인가? 저렇게 이제 파이어로 딱 매년 조어를 하잖아요. 연말 되면 항상 나오잖아요. 예. 예. 저렇게 이제.
잡아줬는데 간단히 이제 하나씩만 좀 설명해드리면 네. 일단 왜 MZ세대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MZ세대 3명 중에 2명이 스스로를 파이어족으로 분류를 한대요. 파이어족이 이제 일찍 은퇴하는 거잖아요. 내가 빨리 이제 그 재무 목표를 좀 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희망 연령이 평균 51세라고 하고요. 희망 은퇴 연령이 그리고 은퇴 시 목표 자산이 13.7억 정도 이걸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프로는 W세대랍니다. W KMW세대 W세대 인정합니다. 아, W세대. 아,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기나긴 악연이 이어질지 몰랐네. 네. 자, 그래서 지금 MZ세대 투자 방식은 이제 그 투자형 소비를 하면서 이제 그 돈을 버는 리셀테크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스니커즈 요새 리셀 많이 하잖아요. 네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스니커즈 시장이 지금 110조인데 네. 그 중에 리셀 시장이 7조 정도 된대요. 규모가. 근데 이쪽으로 좀 MZ세대들이 좀 굉장히 100조인데 10조? 스니커즈 시장이 110조인데 네. 그 중에 리셀 스니커즈 리셀이 한 7조 정도 된다고. 아 그래서 그 누구야 그 현진영 씨 있잖아. 아, 현진영 씨 토요일 날 여기 왔는데 네네네. 갔었는데 여기 뭐 난리 났었지 그날. 네 맞아. 흐린 기억 속에 난리 났어요. 아 여기서 춤도 췄어요? 네? 아니 췄지. 여기서 그냥 우리도 막 치고 막 우리 저 윤대영 교수님하고 우리 저 영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막 뭐 아 그래요? 120켤레인가 있다는 거야. 아,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부인이 지금 속 터진다는 거지 그거. 그럼 내가 또 그거 저 리셀 전문 아니야. 내가 1세대 아. 리셀러거든. 아, 리셀? 미국에서. 리셀도 하셨어요? 아, 그럼 컨사인먼트라고 미국에서 내가 그것도 했거든. 네? 안 돈 필요한 애들 내가 했는데 여기 우리 저 라운지에다가 딱 현진영 딱 에디션 해가지고 다 팔아줄 때 갖고 오라 했더니 저항하던데. 좀 머뭇거리시더라고. 머뭇거리더라고. 아니 남이 신던 거 왜 신는 거예요, 근데? 아니 거의 안 신었어. 그냥 이렇게 아크릴판 안에 보관하는 거예요. 거의 안 신었다니까. 아, 신은 게 아니고. 아 아니, 그리고 고무 이것도 저 시간 지나면 그 막 고무 그 삭을 텐데 그거. 아니 그 이거 잘못 보관하면 약간 맞아요. 누렇게 되거든. 그래서 야 그거 관리하는 것도 아니 한 달에 60만 원 용돈이래. 그래서 힘든데 내가 좀 팔아줄. 이번 주말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는 네. 현진영. 네네네. 아 진짜 노래 잘하더만. 네, 잘해. 아 노래 잘해요. 난 너무... 댄스 가수인 줄 알았더니 저평가돼 있어. 아 진짜 노래는 끝내주더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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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노래 그 성량이 정말 크더라고. 최고야. 그래서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망년에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네. 망년 언제쯤 망년? 네. 아이고 윤대영 교수님 원해. 아 그렇습니까? 아, 만나고 싶다 그러고. 자. 그래서 이제 리셀 시장도 커지고 또 아트테크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서울 옥션은 저번에도 얘기하셨지만 1분기에 진행한 이제 온라인 경매에서 MZ세대 낙찰 비율이 10%를 넘었대요. 아, 서울 옥션 네. 그래서 이쪽 시장으로 지금 MZ세대를 뛰어들고 있고 이걸 또 이제 희소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 있는 게 또 NFT인데 이게 또 MZ세대가 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죠 최근에. 또 이거를 암호화폐 이더리움으로 지불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안에서 연결을 이제 중요시하는 게 메타버스. 특히 뭐 양극화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존재를 안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환경도 역시 중요시하고 그래서 ESG에 관심이 많고 사람 많고 복잡한 걸 좀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홈쇼핑보다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하는 그 라이브 커머스 방송 있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거 보고 이제 그냥 구매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상품을. 네. 라이브 커머스는 안 해보셨죠 아직? 아 지금 매일 하고 있잖아 운조커피. 이게 라이브 커머스 아니야. 이거 지금 하고 있을 때 막 나간다. 아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바로 그게 이제 이어져야 되잖아요. 한 화면에서. 그래서 바로 이제 구매도 하고. 네. 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해요. 네. 실시간 아, 그러면 운조 커피 할 때 이거 밑에다 운조 커피 딱 그 저걸 해놔야 되겠다. 우리도.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얼마 전에 신기루 씨가 뭘 했대요. 신기루요? 신기루라고 있어요. 여성 예, 저 개그우먼인데 매불 나왔잖아. 맵 나오죠. 동접자가 진짜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162만. 예? 신기루겠지. 아, 그거 안 믿잖아 지금. 그래서 162만이요? 아, 그건 아마 힘들 거다. 160만? 160만이라는 거예요. 동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늘 그렇진 않지만 뭐 한 5-6만 이런 건 뭐 예사고 하여튼 굉장히 그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뜨겁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 나는 우리 동접 7만 정도를 아주 나 흐뭇하고 만족할 안 되면 이게선 안 돼요. 네. 인기 그래? 방송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또 이렇게 막 대문에 걸고 밀어주고 이러면 아 그래서 이거 우리는 지금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 네. 일단 연말까지 10만 한번 해보자. 동접은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민소매 한번 입어볼까? 누가요? 기본 정도. 민소매. 아, 한겨울 민소매. 네. 야 100만이 동접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럼 그걸 판매할 때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오겠네요. 그렇겠죠. 예, 물론 이제 그때 뭐 할인도 엄청 하고 뭐 하여튼 거의 뭐 공짜처럼 뿌렸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여기 송기령 그 저 부사장 그래도 10만 원에 드립니다. 그러면 한 200만 나오지 않겠나 할까? 아, 아니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한 거지. 네. 아유 진행해 진행해. 네네. 네. 그래서 저 라이브 커머스 시장도 원래 20년에 3조인데 내후년에 한 8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하고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는 네이버가 압도적 1위래요. 지금 60% 정도. 네이버? 네, 네이버가 이쪽은. 그건 네이버에서 압도적으로. 하는 거죠. 독립 뭐 분할하는 회사 아니죠. 네이버 아마 네이버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게 분할에 대한 아주 자꾸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좀 분할. 근데 네이버는 뭐 아직 그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MZ세대들이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NH의 도현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반도체 이제 요즘에 연간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데 주가 상승을 좀 염두에 두자 그런 좀 내용의 내년 전망이고 네. 뭐 내년에 업황이 꼭 좋다기보다는 주가가 6개월 선행을 하니까 지금 상승에 좀 대비를 하자 이런 내용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의견을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가 DRAM 투자를 수요에 맞춰서 보수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언급을 해버렸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의 이윤식 애널리스트는 서버가 좀 좋아지고 있다. 서버 업체들의 지금 월별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고 투자도 좀 계속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나 AI 같은 이런 이제 디지털화가 좀 빨라지면서 클라우드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서버 투자는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조금 부정적인 건 여전히 PC와 모바일 수요 전망이 좀 불확실하대요. 이 부분이 아직은 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면서 좀 완만하게 오르는 쪽으로 반도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 어제 그 우리나라 헬스케어 10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네. 주요 품목들 그래서 거기서 KTV의 이혜린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건 뭐냐면은 가장 좀 주목해볼 만한 거는 임플란트하고 미용 의료기기 이쪽이 이제 기타 의료기기로 좀 잡히는데 네. 이게 2, 3분기 월 평균 수출액 대비해도 13% 정도 지금 신장을 했고 특히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4분기인가 봐요. 이때부터 이제 4분기 실적도 오히려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해서 좀 이 수치를 보고 좀 긍정적으로 봐보자라는 내용이니까 자세한 데이터는 한번 KTB 투자증권 이혜린 연구원님 보고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보고서도 소개를 해주셨고 네네. DOU가 또 10% 넘게 오르고 네네, 있습니다. DOU. SM의 네. 예, 그죠. 팬 소통 네네, 플랫폼이죠. 네. 네. 엔터주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하이브도 여전히 하이브 가고. 또 가요? 또 가네요. 41만 3, 50만 원 가겠다 싶지. 1.6%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아, 근데 안 지나. 아직 하이브 안 지나. 아니 19만 원이었잖아. 19만 원이었죠. 안 들어갔어? 아니 그러니까 그때 19만 원인데 저는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무슨 엔터주가 무슨 19만 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액면 분할한다. 좀 있으면. 아, 그렇게 생각할 때 액면 분할. 네. 아 근데 아까 그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도 하고 저기 뭐 의료기기 있잖아요. 네. 어제 내가 최준철 대표님하고 이렇게 VIP 자산운용 K자를 주목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K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약식상하다. K야 그랬더니 진짜 K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KMW? K-Aesthetic 피부과 있잖아요. 피부과. 그 한번 네, 바람 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불긴 했었죠.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좀 더 가지 않겠냐 뭐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 해외 중국 같은 데서? 아, 중국도 그렇고 뭐 왜냐면 한국 사람처럼 이 피부에 네. 정성 들여서 사는 지금 의대 가면 1순위가 피부과인 걸 아시죠? 무조건 1순위 피부과야. 네네네네. 그 자기 그 재우 씨 안 해줘서 몰라. 한번 해보면 울세라 이런 거 하잖아. 울세는 뭐예요? 있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시술인데 나도 몰라. 그거 아마 초음파로 하는 걸 거예요. 이게 주름을 펴준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근데 돈 달라면 놀세라. 진짜 효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고 동창에서 한 명이 딱 하잖아. 네. 다 해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갑자기 나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떨어지고 우와 이제. 근데 우리는 진짜 분간이 안 돼. 여성분들끼리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 봐. 울세라. 울세라라고 있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비싸지. 뭐죠? 슈링크,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이제 굉장히 히트를 치고 그 후로 이제 몇몇 업체들이 내놨는데 아 진짜 40~50대 네. 뭐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많아. 동창 요즘 연말에 모임 있잖아. 딱 나갔는데 어, 쟤 왜 저래? 딱 이렇게 돼서 딱 단톡방에 돌면은 아 이거 화장품이 아니고 무슨 시술이에요? 시술이야 시술. 미용 의료기기 그 초음파 같은 거 레이저 이런 거로 시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좀 성장성이 저도 있다고 보는 게 한 번 시술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 된대요. 써마지 울세라라고 있어. 나중에 쳐봐. 50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K 에스테틱, 치부, K 에스테틱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네. 네. 자, 오늘은 요 정도 할까요? 뭐 그러면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염수현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주요 증권사들의 또 리포트들까지 정리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